네. 경기 도미체전 단체전 8강입니다. 도미체전은 5단 2복식으로 단체전만 진행되고요. 여주팀이 저희가 1, 2번 단식을 치고 이게 3번 복식입니다. 그래서 2대 0으로 좀 지고 있기 때문에 3번 복식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저희 팀 작전이 뭐 오다를 제가 짠 건 아닌데 저희가 만약 1, 2, 3번을 지더라도 4, 5, 6, 7을 이기자 약간 요런 작전으로 아마 오다를 짰던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뭐 3, 4, 5, 6을 이기자. 예. 사실 복식 경기는 단식 경기보다 랠리가 좀 많이 가진 않기 때문에 네, 중요한 거 한두 개, 두세 개만 잘 넘겨주면 좀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서브가 너클이길래 지금 제가 연속 두 번 리시브를 클릭했습니다. 깜짝 놀랄 뻔했는데 지금. 나이스. 8-8. 도미체전 경기가 하루에 한 경기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날에 16강 단체전 한 경기 했고 다음날에 8강 경기, 만약에 이기면 4강 경기는 또 다음날에. 그래서 조금 하루에 차라리 오전 오후 이렇게 두 게임 하면 좀 더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하루에 한 게임 하니까 좀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란 약간 생각이 들었거든요. 나이스. 괜찮아.
아, 이거 찬스였는데. 예, 네, 지금 모션도 지금 내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좀 숙였으면은 들어갔을 거라고. 8대 4. 그래도 하루 전에 16강 한번 복식을 쳐보니까 요날은 좀 더 낫더라고요. 세트 스코어 2대 0. 저희가 1, 2번 단식을 접고 이건 3번 복식이고 그 다음 다음 경기 이제 4번 복식에 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 조금 멀었어요. 공이 좀 짧아서 너무 뒤에 떨어져서. 포인트입니다. 잘해. 네, 그래서 저희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3번 복식 승리하면서 이제 4번 단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